전유동 낚시에 대해서 차례대로 본격적인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6, 70cm 이번 시간부터 전유동 낚시에 대해서 차례대로 본격적인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유동 낚시 기본 채비를 아셔야 되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인 장비와 채비 그리고 이 연결하는 방법까지 간략하게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건 이제 감성돔 전용 낚싯대입니다. 보통 1호대를 많이 쓰죠. 지금 요대 같은 경우는 0.8호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0.6호대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전유동 낚시는 좀 가볍고 이 손맛이 좋은 데가 좀 더 부드럽고 좋으니까. 그러면 이 낚싯대는 0.8이나 1호나 0.6이나 본인 어느 정도 기량이나 성향에 따라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연질대를 사용하시는 게 좀 액션도 좋고 제압하기가 좀 좋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릴은 2500번. 꼭 2500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원줄이 감기는 적정 호수의 근사량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호를 150m 감거나 2.5호를 150m 감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요즘은 이 감성돔 시기라도 본 감성돔이 CR이 크니까 뭐 2호 정도 하셔도 되고 2.5호 정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일단 여기에 감겨 있는 줄은 2호입니다. 2호고 그리고 제일 위에 어신지, 어신지가 있어야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유동 어신지는 위에 세라믹 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가 여기 끼워진 건 전유동 전용 미루 소나 G2입니다. G2G를 일단 끼웠고 그 바로 밑에는 이렇게 O형 고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O형 고무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O형 고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긱스 센스 수중, 조류를 잘 받게 하는 기능이죠. SS 사이즈입니다. SS 사이즈. 이렇게 차례대로 끼우시면 됩니다. 원줄에 차례대로 끼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또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O형 고무를 하나 더 끼웠습니다. 이전에는 V형 고무를 끼웠는데 V형 고무보다는 O형 고무가 트러블이 조금 적게 일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얇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O형 고무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극소형 구슬입니다. 극소형 구슬. 이 구슬을 끼우는 이유는 원줄과 목줄을 서로 집기를 하면서 이게 위에 채비가 흘러내리지 않게 요 매듭에 걸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아주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극소형 구슬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부분 원줄과 목줄이 연결되는 부분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팔짝 견묶음 집게를 하시면 일반 도레 매듭보다 1.3에서 4배 정도가 더 강합니다. 믿고 해보시고 목줄 길이는 약 3에서 4m 뭐 더 줄 때도 있고 뭐 작게 줄 때도 있지만 일단 기본 채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목줄 길이는 3에서 4m인데 호수는 1.2에서 1.7을 주로 쓰죠. 1.2도 쓸 경우가 있고 1.7도 쓸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감성돔은 그렇게 저는 목줄을 탄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1.5를 많이 씁니다. 1.5 정도라도 5자나 6자도 제압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숙달만 되시면. 그리고 맨 끝에는 지크 그랑바늘. 지금은 7호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크 그랑바늘 7호. 바늘에서 6, 70cm. 6, 70cm 위에 지점에 보통 봉돌을 채우시는데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연녹색에 웨이터 스토프라는 것을 지금 채웁니다. 이걸 채우는 이유는 일반 봉돌을 채우시는 것보다 조류를 더 잘 받고 그리고 이 미끌림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빼면 호수도 언제든지 교체를 할 수가 있고 필요가 없으면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봉돌보다는 훨씬 더 조류를 잘 타고 이제 미끌림도 덜한 그런 장점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 낚시의 기본 채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봉돌은 올리고 내리고 조절을 하는데 그건 이제 현장 상황 따라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감성돔 채비의 기본 채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